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형국을 보게 되면은 허참하게 사람들이 태평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과 위선에 익숙하게 된 것일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참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참 대한민국에서 참 살기가 참 보통 이렇게 힘들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공동체 차원에서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그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뭐 은폐하고 뭉개고 딴청 뿌리고 때로는 뭐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참말인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그것이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나라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식자청이나 언론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정말 나라가 자정능력 이런 부분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박찬진 씨가 자녀 특혜 때문에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이 박찬진이 이끌던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이전에 김세한이 이끌던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이전에 이제 그 말도 많았던 2020년도 4.15 총선을 이끌었던 조혜주가 이끌었던 선거관리위원회나 하나도 이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개혁한다고 이렇게 막 떠드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다 쇼인 겁니다. 쇼.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그런 의지나 태도가 없으면은 그냥 임난 때 여러분들 무슨 조선 뭐 유람단인가 이런 걸 보내가지고 적정을 탐구해왔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받아들이는 것 마찬가지로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우리 유전자 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태평하고 뻔히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지가 뻔히 보이는데도 다 거짓말하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동아일보를 오늘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권력의 곁부죄다 스스로 불타버린 어느 헌법기관 뭐 이렇게 해서 선관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 뭐죠. 진짜 중요한 문제를 거론 안 하는 겁니다. 정용관 논설실장이니까 동아일보에 굉장히 비중 있는 분이죠. 주필 대기자 뭐 그다음에 논설실장 정도가 논조를 결정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일 거 아닙니까. 권력을 곁불 쬐다 스스로 불타버리는 어느 헌법기관이라고 이렇게 이런 칼럼을 건사하게 썼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정말 오랜 그런 저항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완전히 제가 볼 때 맛이 가버린 것 같아요. 꼭 같은 동아일보 신문의 비슷한 시기에 정영욱 논술위원이 쓴 20.5대 대선이 될 내년 총선 뭐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 뭐 여당이 이렇게 해야 된다 주구장창 여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면을 채웠지만 이 정영욱 논술위원도 전혀 핵심을 그냥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엉뚱한 이야기만 죄다 하는 겁니다. 동아일보에 오늘 두 편을 봤지만 이게 지금 오늘 한국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자연인으로서 개인으로서 인생을 살더라도 패배자나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재무적인 문제나 사업적인 문제를 즉시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태도가 있어야, 그래야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이 언론들이 다 뭐죠? 그냥 두리뭉실, 구렁이 여러분들 담 넘어가듯이, 예?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렇게 그냥 이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는 겁니다. 문화일보, 선관위 자녀특채 수사와 비대조직 대개혁이 필요하다 사설에 다뤘는데, 문화일보도 논조가 뭡니까? 똑같습니다. 위원회 제도의 취지는 퇴색하고 선관위 공무원의 관료주의가 심각하는 지정이 안팎에서 나왔다. 해킹 공격이 어떻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지금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면서 선관위 개혁을 외치는 이 수많은 언론의 논조에서 일체 뭡니까? 핵심적인 사안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무슨 자녀특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 문제를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만든 흔적을 찾아낸 겁니다. 만든 점검을 찾아낸 겁니다. 만든 점검을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정확하게 일정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선거구마다, 동별마다, 투표소마다 만들어낸 것을 찾아낸 겁니다. 이거를 직시하지 않는 한 선관위 개혁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죽을 고생을 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비겁함을 여러분들 선택한 대가로,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이런 구역질 나는 여러분들 칼럼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경상북도 자료입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에서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오지게 이름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내 사전투표는 전혀 조작을 손을 못 댔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철우 후보와 인미애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가 두 명만 여름 출마했기 때문에 표를 이동한 것이 그대로 여러분들 그대로 그냥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힘당의 이철우 후보가 24개 선거구, 경상북도를 구성한 24개 선거구에서 정확하게 국힘당 이철우 후보의 우편투표에서 얻은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빼앗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한테 넘깁니다. 국힘당 이철우는 관외 사전투표자 수의 9.6%, 마이너스 9.6%를 빼앗아가지고 옮겨서 플러스 9.6% 울진군입니다. 울진군, 봉하군 마이너스 11.7% 플러스 11.7%, 영덕군 마이너스 8.2% 플러스 8.2%, 영양군 마이너스 4.6% 플러스 46%. 이거는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국힘당 이철우 후보가 받은 우편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빼앗아 가지고 그대로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인미애 후보한테 넘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상북도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하면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 작품입니까? 박찬진 선관위 작품입니다. 박찬진 1963년도 광주 광역시 북구 출생,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주요 요직을 걸쳐가지고 김시안이 속구리 여러분들 파문으로 물러나고 난 다음에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찍은 첫 번째 여름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댄 지방선거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장관급인 사무총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모두 다 조작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좌우가 마이너스 값하고 플러스 값이. 그러니까 우편투표에서 24개의 여러분들 선거구에서 경상북도 우편투표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는 최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우편투표 투표자 수의 최소 3%와 마이너스 12%에 해당하는 득표수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겨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인미한테 넘긴 겁니다. 이런 짓들 한 겁니다. 이거는 범죄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전부가 관련되지 않았겠지만 선관위 명의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걸 언제 끈 겁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와의 첫 번째 공직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경상북도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조작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검찰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 조작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차이값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후보별 득표수는 자연수, 무작위수, 난수가 돼야 된다. 경상북도는 우편투표만 조작을 했습니다. 자척이 우편투표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고 오른쪽은 뭐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 조작 안 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첫눈에 보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건 범죄잖아요. 범죄를 그냥 덮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정말 구역질이 나는 나라가 된 거죠. 여러분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예, 이게 2022년도 울산광역시장 선거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김두겸 후보가 하지만 오지게 조작을 했잖아요. 예. 좌우가 똑같이 일치합니다. 왜? 제3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예. 제3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는 5개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마이너스 7.5 플러스 7.5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1.8 플러스 1.8 마이너스 6.3 플러스 6.4 마이너스 7.7 플러스 7.7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 없는 숫자죠. 쉽게 이야기하면 은 관내 사전 투표자 수의 7.5%를 빼앗아가지고 국힘당의 김두겸 후보께서 7.5%를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렇게 조작을 계속하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습니까? 중국공산당 선거관리위원회 했습니까? 누가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였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서 제가 범죄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걸 수사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무슨 계획을 한단 말입니까? 열 안 내려고 하겠지만 이거를 뭐 서울법대 나온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서울법대 나온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했고 이게 통상 우편투표는 조작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 달 만에 치러졌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대개 조작값 한 5% 정도 적용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훨씬 수치가 작죠. 그래도 좌우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마이너스 4.4 플러스 4.4 마이너스 1.8 플러스 1.8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2.2 플러스 2.2 조작을 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선관위 자녀 특혜 이런 문제가 아니고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겁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정할 수 있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제조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등 수학도 아닙니다. 미적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빼기 더하기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 두 번째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공직선거인 보궐선거에서 아홉 군데 가운데 다섯 군데 또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범죄를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를 저질던 사실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모든 언론들이 다 입을 다물고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죠. 이 벌을 어떻게 앞으로 받을 건지 그 뭐 어떻게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범죄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범죄가 일어나도 다 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의 이런 칼럼들이 나오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이야기를 못하니까 이런 황당한 여러분들 칼럼들을 쓰는 겁니다. 아무 여러분들 뭐죠? 도움이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본질을 흐리는 본질을 호도하는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그냥 단순히 선거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큰 그런 대들보와 기둥에 해당하는 문제에 다 이렇게 침묵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작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그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좌우가 그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거의 예? 울산시 왼쪽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도 오른쪽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항상 송철호는 플러스 차이가 예? 항상 김두겸은 마이너스 차이가 10군데에서 다 그렇습니다. 2분의 1의 10승의 확률이 일어난 거죠. 예? 투표소까지 하시게 되면 뭐 몇십 분의 1이 되겠죠. 정말 참 큰일 났습니다. 저는 애들 다 키웠고 했지만 야 이게 뭐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냐. 짐승도 아니고 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그냥 뻔뻔히 하고 일어난 일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냐. 다들 참 뭐 하고 살았는지 네. 뭘 배웠는지 살아가면서 그들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 자체는 근본적인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이런 거를 다 깔아뭉개고 다들 뭐 좋은 이야기만 하고 다니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허당처럼 행동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피해를 국민들이 보니까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선거를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한 분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이제 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본 도둑놈제 시리즈가 계속 지금 출간되고 있습니다. 선거 어떻게 훔쳤냐 1권 그리고 도둑놈들 4권까지 지금 네 건이 나와 있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은 5월 30일 날 내일 모레네요.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선을 보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 구하는 일에 이렇게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이공대면 참 한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공과대학인데 그런 공과대학에서 신입생의 40% 이상이 수학 실력이 미달이 돼가지고 1학년 수업을 제대로 듣기 힘들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 일이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육감 선거를 다 그들이 장악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국민들이 각성하는 국민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